종일 덥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 날씨입니다. 어제는 광주가 34.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. 하지만 오늘 광주가 35도로 또다시 한번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그 밖에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폭염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.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 지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자외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30분만 햇볕에 노출이 되면 피부에 홍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가급적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.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광주가 26도로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. 광주와 나주가 35도까지 치솟겠고 구례는 무려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전 해상 맑겠고요.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이번 폭염은 주말에도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. 당분간 34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. 다음 주 수요일쯤 모처럼 반가운 단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